임재범 부인상, 송남영 씨 별세 아픈 가족사 최조명 손지창과 이복 형제. 가수 임재범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가 암투병 끝에 향년 45세로 12일 별세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임재범의 슬픈 가족사가 재조명 되기도 했다. 앞서 채널A 풍문으로 드러쇼에서는 손지창과 임재범의 가족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임태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지창과 임재범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로 어머니가 다르며 이들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 아나운서 임태근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민은 두 번의 결혼으로 이복 형제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임재범, 두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손지창이냐고 물었다. 이에 하은정 기자는 또 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라며 두 사람 모두 혼외자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임재범은 이모부를 아버지로 알고 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지창은 미혼모였던 어머니와 함께 이모부의 성을 따라 손씨로 살게 됐다.